나 지금 보니까 날씨가 아주 뭐 싸늘해졌더라고요. 어제 잠깐 비가 오고서 비가 오고 났더니 이제 아주 그 가을 날씨가 되는 것 같고 아주 그 아침에는 제가 좀이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될 정도로 새벽에는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날씨가 하루하루 그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그 날씨마다 이미 지나가는 날씨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야, 이 빨리 가을이 오기를 빨리 단풍이 들기를 하고 또 이렇게 빨리 더운 여름이 지나가기를 하고 기다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갑자기 춥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냈다가도 또 막상 이렇게 좀 추운 날이 오니까 야, 그래도 차라리 좀 더운 게 난데 추운 날이 오면 어쩌지? 하는 이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계절 모든 계절의 변화, 온도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즐거운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한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계절이나 모든 계절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그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불만 어린 마음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그 불만일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 불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실천론 이런다면은 불교의 실천론 가운데 뭐가 불교의 실천의 핵심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불교 실천론의 핵심은 중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가르침이야말로 불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과연 이 중도가 그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그잘 모르는 경향이 많고 어디 좀 극단적이지 않고 그냥 어디 좀 중간쯤 되는 지점의 삶을 사는 게 중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쉽다는 말이죠. 제가 이 중도를 그 비유를 들때잘 쓰는 비유가 뭐냐면 이 나무젓가락과 전봇대와 이 수식의 비유인데 이 나무젓가락을 그 가져다 놓고 이것이 기냐 짧으냐라고 한다면 이 나무젓가락이나 이 볼펜 하나가 있다. 요거 자체를 가지고는 길다고도 할 수도 없고 짧다고도 할 수도 없다. 이것은 길거나 짧은 어떤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죠. 관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만 인연 따라 전봇대라는 인연 옆으로 가면 나무젓가락은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쑤시개라는 인연 옆에 댔다 놓으면 이거는 길다라고 이름이 비로소 형성되는 거죠. 원래 이거 자체는 길거나 짧은 것이 아닌데 주변에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인연 따라 짧아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극단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 중도라는 것은 곧 연기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인연 따라 길고 짧거나 맞고 틀리거나 옳고 그르거나 아름답고 추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뉘는 것이지 그것 자체 거기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삶의 방식도, 또 어떤 삶의 상황이나 조건도 그것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인연과 우리는 마주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규정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이 연기와 중도를 설하는 아주 좀 단순하지만 아주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볼펜이라는 것이 전봇대나 이쑤시개라는 인연 따라 길고 짧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길다고 해도 틀리고 짧다고 해도 틀리다. 근데 길다고 하거나 짧다고 하는 것은 극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양 극단으로 가서는 이것의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길다라고 생각했다면 길다라고 그냥 결정 짓고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보면, 아, 그건 그냥 긴 거.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은 더 이상 짧은 것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상황에 이것이 길다라는 그 관념으로 쫙 맞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본, 그다음부터 이걸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긴게 돼버립니다. 짧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쉽게 쉽게 무시된단 말이죠. 모든 개념이나 관념이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아주 생소하고도 아주 신비롭고도 새롭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개념의
근거해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 9월이라는 어떤 전형적인 날씨를 오늘 아침에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추석 즈음이 되었을 때 매일마다 이게 날씨가 더웠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아주 그 시원한 바람, 싸늘한 바람, 아주 차가운 바람이 그날따라 확 불어오는데, 오늘 아침 같은, 마치 오늘 아침과도 같은 이런 날씨에 학교를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뭐랄까 참 아주 그때의 어떤 그 짠한 기분, 짠한 느낌,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 어떤 그 느낌이 너무나도 아주 그 새롭게 다가왔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날씨를, 아 이제 가을이 들어오는구나, 가을이라는 날씨에, 가을이라는 이름에 이 날씨를 그냥 탁 붙박아 놓으면 그냥 이것은 충분히 느껴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가을이고 가을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관념,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매 순간순간 그것을 과거의 관념에 투영해서 걸러서 보지 않게 된다면 항상 전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심지어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매일 똑같이 먹는 밥이 아니라, 야 이거 맨날 먹는 밥이구나 하고 먹는다면 똑같은 밥이라 거기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만,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서 새로운 어떤 밥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먹게 된다면 그 한 숟갈 씹는 그것이 오늘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매 순간순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개념이나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개념이나 관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도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한 극단을 취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관념을 지닌다라고 하면 거의가 극단이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관념에 모든 사랑을 틀어박아서는 안 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을 사랑을 했었는데 그 사람에게 심하게 상처받았다. 그럼 그때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그 어리석은 거죠. 그것처럼 어떤 하나에 붙박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난하다 또는 부자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 자체에 가난이나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가난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이지, 그 상황 자체가 가난하거나 불행한 건 없죠. 그죠? 뭐 연봉이 어느 정도 액수가 절대적으로 크거나 절대적으로 작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의 나의 상황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좋은 상황인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나쁜 상황인 것도 아니다. 행복한 상황도 아니고 불행한 상황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적으로 보는 시각이죠. 어떤 치우쳐서, 야 오늘은 좀 힘들고 내일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삶을 오늘은 좋았어, 오늘은 나빴어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 안고 사는 것, 그저 해석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충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적인 삶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중도적으로, 중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좀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극단을 선택해서 살게 되면 힘들고 고되고 뭐랄까 삶의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극단을 선택하는 삶은 항상 에너지의 낭비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쓸모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랑한다 혹은 미워한다 그랬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사랑하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집착하고 애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돼요. 대학생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에너지가 어때요? 내가 해야 하는 거기에 쓸 에너지를 이제 사랑하는데 많이 뺏기게 되겠죠? 사랑하려면 너무너무 집착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만남과 헤어짐을 너무 행복하게 하려고 막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인터넷에서 어디에서 연애를 할지도 뒤져야 되고 찾아야 되고 어디 가서 뭐를 먹을지 무슨 이벤트를 해줘야 될지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가 소모된단 말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을 자꾸 그쪽 사람에게 맞춰야 되니까 자꾸 에너지가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도 에너지를 낭비시킬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사랑하게 되면 자식에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 자신에게는 막상 내 자식이 되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밤 11시, 12시 돼서 들어왔다. 도서관에 있는 줄 알고서 도서관에 맛있는 걸 싸가지고 가서 아들 주려고 그냥 부석 찾아갔는데 아들이 도서관에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막 어떻게 됐는가 알고 봤더니 아들이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12시 돼서 집에 들어왔다. 도서관에 있다는 건 12시에 들어왔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거 문제되는 상황인가요?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죠.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죠. 아이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1년 365일 도서관에서 12시까지 그냥 탁 틀어박혀가지고 친구랑 어울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단 하루도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다면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죠. 오죽 친구들한테서 왕따가 됐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문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집착을 하고 공부해야 된다는데 너무 집착하거나 자식에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비이성적인 좀 잘못된 상황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오늘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다 왔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착이 개입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엄마 입장에서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막 화도 내게 되고 아이한테 짜증도 내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나에게 있어서는 집착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문제의 상황으로 나에게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고 너무 애착하게 됐을 때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됩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이 많이 썩어요. 근데 가만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속썩을 상황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졌던 거지만 그때그때 얼마나 그 속을 많이 썩이고 삽니까? 그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도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된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미워해도 어때요? 너무 미워하고 너무 증오해도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좀 떨어질까 해가지고 막 온갖 머리를 쓰게 돼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사람과 좀 떨어져 보려고 어디 딴 데 갔는데 거기 또 나타났다. 그럼 이게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좀 마주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그냥 골탕을 한번 먹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막 온갖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삶의 에너지가 자꾸 고갈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랑한다, 과도하게 애착한다 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과도한 증오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일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파동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어떤 하나의 파동이 물질로 이렇게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동은 강력하게 올라갈수록 어때요? 내려가는 것도 똑같은 비중으로 강력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만큼 올라갔는데 조금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산도 산이 높을수록 골도 깊은 것처럼 시계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동추가 있단 말이에요. 전동추가 있으면 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반대쪽으로도 조금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근데 한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반대쪽으로도 같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너무 심해지면 사실은 나는 사랑을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증오도 함께 이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크면 클수록 증오의 씨앗도 커진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나를 배신했던 것보다 더 크게 괴로운 것처럼 철석같이 믿었던 자식한테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자식이 나중에 나를 배신하면 더 크게 괴로운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법구경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들, 딸을 아주 그냥 많이 둔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도 여섯인가, 딸도 여섯인가 엄청 많은 아들, 딸을 두고 다 결혼시켜서 사위 며느리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딱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있는데 그 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아들, 딸한테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하여간 아들이고 며느리고 사위고 뭐 전부 다 이 엄마가 가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전부 다 그냥 뭐 딸내미도 사위도 전부 다 이 엄마한테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툭툭 한마디 던지는 게 어머니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저희한테 재산 나눠주면은 우리가 뭐 어머니 못 모실까봐 그걸 우리한테 안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유 괜히 서운하네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 그래 맞아. 이 아들하고 딸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재산을 굳이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 얘네들한테 다 나눠주면 얘네도 행복하고 얘네들이야 똑같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좋겠지 하고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나서 이제 집까지 다 팔아 나눠주고 이제 첫째 아들한테 갔더니만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도 그러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슬 눈치를 주는 겁니다. 우리만 자식인가 좀 딴짓도 좀 가지 하는 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가고 셋째 가고 딸내미 아들내미 막 돌아가면서 첫째부터 끝머리까지 다 가봤더니 어느 한 집도 그냥 여기 계속 머물러 계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언제쯤 가실래나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면서 뭔가 모르게 이게 참 배신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 세상에 어느 하나 의지할 곳이 없구나 이렇게 떠올리고 뒤늦게 아주 뒤늦게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법에 의지해서 내가 진리에 의지해야지 이거 저 자식에 대한 애착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의지할 게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도 같다. 물론 여러분들의 뭐 자녀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식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랬을 때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배신감도 크게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더 큰 아픔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극단은 반대의 극단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극단적으로 싫어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잘생기고 미인이고 미녀 요즘에 무슨 그 뭐 엄친아 뭐 엄친 딸 이러나요? 뭐 이런 게 아주 유행한다 그랬는데 너무 잘나도 사실은 그게 본인한테도 번뇌고 부모님한테도 번뇌고 또 남편한테도 번뇌고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너무 예쁘면 그게 번뇌죠. 아내도 남편이 너무 잘났으면 그게 또 번뇌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너무 잘났으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그냥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그냥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다가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막 과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너무 막 잘생기는 걸 좋아하고 성형수술 하려고 하고 너무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애쓸 필요가 사실은 없다. 너무 과도하게 잘생겨도 사실은 그것이 번뇌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가 적게 하는 게 좋은가. 이게 너무 수다스러워도 문제고 너무 또 말을 안 해도 그렇죠. 너무 말이 많으면 괜히 그 옆에 가기가 싫죠. 한번 말 끝내기 시작하면 그걸 다 들어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또 너무 말이 없으면 그것도 그 옆에 가기가 또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말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극단은 항상 뭔가 힘들다. 또한 예, 우리가 저 이 밥 먹을 때 보면 이게 조금 먹어야 되냐 많이 먹어야 되냐 이게 폭식을 해도 문제고 너무 과하게 그냥 소식을 하려고 해도 문제잖아요. 너무 조금 먹으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너무 밥을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 적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너무 집착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집착이 반대의 급부를 함께 커지게 만듭니다. 반대 에너지를 함께 상승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강한 사람이 이쪽 한쪽 추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탁 놔버리게 됐을 때 반대로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이 거식증에 함께 폭식과 거식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살을 빼야 된다라는 데 너무 집착해 있으면 오히려 폭식증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자와 어떤 그 창녀가 이 바로 옆집에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수행자와 창녀가 이렇게 수행자는 정말 열심히 청정하게 살고 창녀는 거기서 다양한 어떤 쾌락을 느끼고 살고 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수행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 창녀였던 여인은 아주 저 선한 그 저 천상세계로 가게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막 살펴봤더니만 이 수행자는 한평생 그냥 자기는 청정하게 겉모습은 청정하게 살긴 살았으나 마음속에서 그 옆집에 그 여인을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부러워하고 또 여인을 항상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 여인 집에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쾌락의 파티가 일어나면 항상 마음은 몸을 앉아있지만 마음은 거기를 항상 기웃거리면서 그래서 그리워했단 말이죠.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음에 그러니까 뭐가 그려지는 거예요. 옆집이 마음에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창녀 입장에서는 우리 옆집의 수행자를 보면서 야 내가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해야지.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하고 언젠가는 저 수행자처럼 저 옆에 고귀하신 저 스님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청정한 수행자로 살아야겠다. 하고 그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극단은 항상 그 극단을 또 마음에 품고 있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른 극단으로 옮겨가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괴로웠던 사람일수록 어때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확률도 더 높고 영적으로 너무 처져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진보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불교를 전혀 행복할 때는 찾지 않다가 너무 괴로웠을 때 불교를 찾잖아요. 너무 괴로웠을 때 불교를 찾아서 결국에 이 마음 공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아주 큰 행복을 누리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극단과 극단은 서로 오고 가고 있다. 항상 오고 있다. 어느 한 극단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나 너무 혼자 있는 걸 싫어해서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이게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너무 혼자만 있기 좋다. 제가 야 여행을 가면 야 홀로 있으니까 홀로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 느끼고 누리면서 뭔가 참 이 홀로 있음의 어떤 그 귀한 것을 맛을 한번 봐야겠다. 이게 다 좋은데 이게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너무 막 사람과의 대화하고 싶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 혼자 있고 싶다. 그럼 무인도에 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 극단은 항상 문제가 된다. 극단을 택하게 됐을 때 그건 문제가 된다. 함께 있고 싶다. 누군가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고 싶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한쪽 손을 그냥 수갑을 채워서 둘이 붙여놓는다면 어떠겠어요?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함께 가야 되고 모든 것을 혼자 함께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형적인 성격이 옳으냐 내성적인 성격이 옳으냐, 소신이 강한 사람이 옳으냐 소신이 너무 없는 게 옳으냐,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너무 소신이 강해서 자기 생각에 집착이 크면 그 집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또 소신이 너무 없었을 때도 여기저기 휘청거리고 휘둘리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수행도 너무 과도하고 극단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되죠. 또 너무 나태하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너무 한쪽 극단으로 올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너무 한쪽 극단에 이것이 내 삶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딱 규정 지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풀려야 여기 잘 풀리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직업을 고집해서 이 직업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 직업에서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나의 최고가는 행복이다.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만 매여 있고 집착하게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 중독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마약이든 무슨 술 담배 중독이 되든 무슨 게임에 중독을 되든 이 중독이 되게 되면 그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한 가지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도하게 매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그 제 1년 후배쯤 되는 그 나이였는데 우연히 만났던 친구인데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그 똘망똘망한 친구였는데 뭔가 모르게 하여간 눈빛이 그 흐리하고 뭔가 이렇게 공부하러 왔을 것인데 공부하는 시간보다 딴 데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가 뭘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야 희한하게도 그 저기 이게 대마초인지 무슨 마약인지 마약의 일종입니다. 하여간 이 대학교 2학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번 맛을 들이니까 하루 종일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요 그 마약을 어떻게 구할지 여기에 에너지를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좀 붙어가지고 마약을 좀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냥 막 에너지가 쏟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게 한국도 몰라 그러지 한국 대학가에도 마약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루트가 있어서 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사람 보니까 그 마약 하나 하기 위해서 삶을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더란 말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거 끊어야지 안 되겠냐. 처음에는 막 그냥 택도 없다고 그러더니만 나중에 하도 얘기를 했더니 진짜 한번 나도 끊어보고 싶긴 하다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끊어진다. 근데 도와줄 테니 한번 끊어봐라. 이 친구가 마약을 끊어보려고 그걸 끊어보려고 한동안 노력을 했어요. 별의별 너무나도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한쪽으로 그냥 중독돼 있어 놓으니까 그것을 없애는데 너무 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너무 한쪽에 과도하게 중독돼 있으니까 그것을 끊어 없애는데도 큰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인도 갔을 때 그 이렇게 만났었던 그 대학생들 가운데 그 참 저기 여행을 하러 왔잖아요. 근데 여행하는 중에 하루 중에 상당한 시간을 술과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는 술을 못 먹는 주가 많거든요. 술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딱 있어요. 근데 여행자들끼리만 이렇게 몰래 싹 이렇게 통용되는 데가 있나 봐요. 근데 자기 집이 여기라도 이게 무슨 여행지를 찾아서 한 1시간, 2시간을 다니느라고 찾는 게 아니라 그 술 파는데 구하러 다니느라고 막 하루에 한 반나절을 허비하러 다니기도 하고 밤 돼가지고 그 술 한번 구하려고 막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밥 먹을 때는 그냥 그 몇 루피짜리 밥 먹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술값에는 아주 저 어렵지 않게 그냥 과도하게 좀 윗돈을 쳐서 가지고 이 그 저기 그 어딘가 숙소에서 술을 팔아요. 그걸 사 먹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행 와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그 술 구하러 다니는데 에너지를 쏟는다. 그 술, 담배 이렇게 딱 중독된 사람도 올 때, 그걸 끊으려고 하면, 이 오죽했으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다. 그 얼마나 독한 사람이면 담배 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걸 끊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또 많은 에너지가 투여가 되겠습니까? 뭐든지 한 가지에 극단적으로 중독되어 있거나, 극단적으로 집착되어 있으면,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나다운 삶, 정말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간, 삶을 사는데 쓰여져야 될 그 에너지가 헛된데 낭비가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데 허비가 되고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너무 과도하게 붙잡아 집착하려 하지도 말고 너무 과도하게 밀쳐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처음 이제 우리 1학기 때 이제 불교 아카데미를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에 저 한 10명, 20명 안 될까 그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과거에 다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원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낮반 반반에서 막 한 100명이 넘어서고 막 너무 늘어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아 이게 좀 부담이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아 잘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신경을 쓰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다가오면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자꾸 관찰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에너지가 더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공부가 더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준비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고서는 아 이거 그냥 놔버려야 되겠다.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너무 뭐 못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 마음을 탁 놔버리니까 그때부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추진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냥 대충대충 할 필요도 없다. 너무 극단을 치우치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도 어떠냐면, 인생이 너무 쉽게 풀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하나의 경계입니다. 야, 내 인생은 정말 술술술술 풀려왔어. 뭔가 필요한 게 그때그때 만들어지고 아무 고민 없이 부모님이 원하는 거 다 해다 주고 아무 고민 없이 승승장구만 하며 살았다. 이게 행복한 일일까요? 이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경계입니다. 그런 삶이 뭔가 어떤 하나의 역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러지겠어요. 뭔가 역경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적당한 우리 삶의 어떤 긴장과 역경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삶이 너무 어렵게 풀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또 너무 쉽게만 가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들 삶은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잘 풀리기만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 항상 잘 풀려야 되고 항상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치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극단이다. 사실은 우리는 정말 잘 살려고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고 빨리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도에 어긋나는 길이다. 중도에 어긋나는 길일 수 있다. 삶이 너무 쉽게 풀려도 좋지 않다. 삶이 너무 꼬여도 좋지 않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 속에서 힘든 곳에서 어떤 깨우침을 얻고 또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 것 속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양극단에서 동시에 공부거리를 얻게 되고 그 양극단을 양쪽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쪽 모두 다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치우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거부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쫓아갈 필요도 없지만 거부할 필요도 없다. 너무 좋아서 붙잡지 못해 안달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싫어서 밀쳐내지 못해 안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중도에 어긋난다. 너무 잘하는 것도 어긋나고 너무 못하는 것도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긋나는 길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즉 너무 잘하려고 너무 인생이 잘 풀리게 만들려고 너무 내 인생이 내 삶이 완벽한 건강과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만족을 향해서만 달려왔단 말이죠. 우리 삶이. 그런데 너무 잘 풀리는 것도 에너지 낭비고 너무 안 풀리는 것도 사실은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 단점은 단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야말로 에너지 낭비 없이 중도적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중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남편이 이웃집 남편같이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좀 단점이 많다. 이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 남편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지만 내 삶이 행복해지겠지가 아니고 지금 그 자체로서 행복한 상황이다. 좀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힘들고 고되고 괴로운 문제가 생겼다. 그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술술술 풀리는 삶만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인생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삶 아닌가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의 삶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사실은 가장 진리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고 가장 중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고 가장 진리를 실천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의 삶이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삶이 진리답게 펼쳐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중도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펼쳐지는 삶을 삶에서 우리는 그대로 흐름을 타고 가지 않고 극단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로 만든다. 사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우리 삶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다. 남편의 단점이 보이고 아내의 단점이 보이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따라주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에 좀 게을리하고 뭔가 진급도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안 되고 뭔가 투자한 것이 뻥뻥 그냥 돈이 불려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중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우주 법계가 나를 위해서 기획해낸 나를 위해서 정교하게 짜낸 아주 기가 막힌 진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바로 정확한 진리의 삶, 정확한 중도의 삶을 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삶이 완전히 이런 최상의 조건으로 완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아직 부족하다라고 착각하고 내 인생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착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제 누가 묻습니다. 인생이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떨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삶이 너무 불안한데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떨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떨칠 수 있겠습니까? 찾아와서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교의 문 중에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겠어요? 아,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좀 더 힘써보십시오. 좀 더 애써보십시오. 좀 더 노력해가지고 불안을 그냥 딱 떨쳐보십시오. 내지는 그 불안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가느져야 되고 불안을 그냥 단숨에 그냥 쓰러뜨리십시오. 이렇게 답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너무 허한 사람에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진리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 말입니다. 불안을 꺾어서 이겨야 된다. 고통과 번뇌를 꺾어 이겨야 된다라는 방법을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불안하라. 불안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불안한 삶을 거부하려고 하지 마라. 불안한 삶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라. 불안한 삶을 삶과 싸워 이겨서 그 투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 삶을 살아라. 불안하면 불안한 삶을 살고 답답하면 답답한 그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하나 되어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거부하려면 어때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불안을 거부해야 되니까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번뇌망상이 계속 들끓는데 번뇌망상을 싸워 이겨야 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싸워 이길 필요가 없다. 번뇌가 오면 그 번뇌와 함께 하라 하는 겁니다. 아, 번뇌가 함께하는 게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번뇌와 하나 되는 겁니까? 번뇌를 충분히 느껴라 하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충분히 느끼고 불안감을 충분히 관하라 하는 겁니다. 극극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면 반대급부가 더 커집니다. 아까 시계추처럼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하는 그 반대 여기가 지금 시계추에 동쪽 방향으로 싱가지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불안감이 막 그냥 최고조로 달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반대적으로 힘을 힘껏 쓰면서 이 불안을 없애려는 쪽으로 힘을 힘껏 쓰면서 반대쪽으로 힘을 밀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서 힘을 세게 밀면 어때요? 얘는 다시 거꾸로 가서 반대쪽으로 똑같이 더 올라갑니다. 더 세게 올라가죠. 반대로 세게 밀면 세게 밀수록 반대 시계추는 반대 방향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더 결국에는 더 키우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시계추리가 이렇게 계속 요동친단 말입니다. 좌로 우로 막 요동쳐서 내 마음이 정신 사납단 말이에요. 너무 요동을 칩니다. 이 요동치는 마음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스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스님은 야 이거 요동 이쪽에서 요동칠 때는 저쪽으로 가려고 애써라. 저쪽으로 요동칠 때는 이쪽으로 가려고 애써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쪽에 있을 때 저쪽으로 가려고 애쓰면 더 힘이 애쓰는 힘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고 또 더 높이 올라간다면 저쪽으로 가려고 애쓰면 또 저쪽으로 더 높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삶이 반복된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습니까? 시계추를. 내버려두면 되죠. 그냥. 시비 걸지 말고 멈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차츰차츰 시계추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차츰차츰 중앙으로 오게 되잖아요. 차츰차츰 중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멈춘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버려두면 진리에 따라 흐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에너지가, 진리의 에너지가 한껏 솟아난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진리와 합의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본래 부처와 만난다. 근데 왜 내버려두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버려두면 되는데 지금까지 내버려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든 더 잘 살거나 어떻게든 마음을 써가지고 노력하는 삶만을 살았단 말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닫는 삶만을 살았다. 그것을 놔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방아착하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놓아버려라. 그것은 싫은 것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게 되려고 하는 마음도 놓아버려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삶과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는 빈약하고 우리는 중생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고 우리는 아직 불행한 존재니까 행복을 향해 나아가라.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뛰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놓아버렸을 때 저절로 진리와 일치를 이루게 되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려고 에너지를 싱가지껏 쓸 때보다 오히려 그 모든 노력을 놓아버렸을 때 진리와 일치를 이루게 되고 진리와 함께 하게 된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찌 보면 혼란스럽고 정신사납거든요. 혼란스럽고 정신사납고 힘들고 막 분주하다. 마치 막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회사에 가면 회사 일이 넘쳐나죠. 집에 오면 아이가 공부 안 해서 문제죠. 또 이 부하 직원이 또 하나 또 문제를 일으키죠. 무슨 뭐 시댁에 가면 시댁에서 문제고 이쪽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사이에서 또 문제고 절에 가면 절에서도 또 문제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다 문제다. 마치 막 온갖 혼란스러운 것이 내 주변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처럼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문제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풍이 몰아칠 땐 어떻게 하면 제일 고요해지겠어요? 태풍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태풍의 핵은 항상 고요하다. 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단 말입니다. 즉 우리 삶에 이 외곽부를 자꾸 이렇게 외곽으로 돌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야지. 자기 마음에 중심을 잡고 중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자꾸 외곽으로 끄달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극단으로 끄달리면 안 된다. 이쪽 극단, 저쪽 극단을 자꾸 휘끄디끄 끄달리면서 오고 가고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중심을 잡아야 된다.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중심을 잡게 되면 내 주변의 조건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온갖 일들이 생기더라도 무슨 신종플루가 일어나고 무슨 뭐 온갖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제 뭐 말법으로 치닫고 있고 기상이변 때문에 사람이 인간이 몇 년 안에 몇 명이 죽을 것이고 무슨 또 뭐 이 나라가 전체가 그냥 부도가 처해 있고 아파트 값이 뭐 어떻고 하면서 이 TV를 켜면 나오는 온갖 혼란 속에서도 이 엄청난 온갖 혼란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잡고 그 중앙에 서 있으면 중심에 머물면 고요할 수가 있다.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평화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외곽을 향해 끊임없이 치닫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삶에 대해서 그렇게 온갖 그런 쪽으로 치닫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개입시키지 마라 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 깊숙이 개입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나를 자꾸 개입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신종플루가 막 유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 그냥 한 번 두 번 듣다가 여기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떠냐면 야 신종플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야 누구 만났다가 야 법당 갔다가 이 신종플루에 또 감염되면 어떡하지? 야 저기 마트에 갔다가 신종플루 감염되면 어떡하지? 뭐 했다가 어떡하면 어떡하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래 되면 어떠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위축되니까 어때요? 그거 하나가 신종플루라는 그 경계 하나가 내 삶에 엄청난 제약을 가해옵니다. 거기에 내가 그냥 휘둘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게 그냥 온갖 생각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동원시켜가면서 거기 휘둘리게 된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나를 깊숙이 개입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랄까 좀 낯설게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저 달나라 처음 갔던 사람이 달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다보니까 그런 느낌 들었다 그러잖아요.
지구에 살면서 온갖 무슨 힘들고 고되고 답답하고 친구와의 갈등, 뭐 빚 문제, 온갖 고민 삶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가만히 내려다봤더니 야, 저 조만한 땅덩이에서 저 수많은 인구들 사는 그 가운데 내 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저기 히말라야 산을 걸으면서 홀로 걸으면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처음 했던 것이 저기 저 부안에 어디 저 절에 사찰에 갔는데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사찰이었는데 그 사찰에 그냥 부처님 전에 문득 참배하고 나오는데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혼자서 참배하고 나와가지고 이 도량을 이렇게 한 바퀴 걷는데 너무 춥고 바람도 너무나도 부는데 석양이 탁 떨어지는 겁니다. 해가 딱 내렸다면서 그 아름다움이 사찰을 아름답게 막 수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제가 바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이게 몸은 춥긴 추운데 그 느낌을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너무나도 아주 그 낯설면서도 뭔가 모를 그 느낌이었는데 그게 마치 어떤 것과도 같았냐면 영겁을 여행하는 하나의 여행자가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여기저기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과거 생에서부터 수십, 수백, 수억 겁을 윤회하면서 수도 없이 윤회하고 윤회하고 윤회하던 어떤 한 여행자가 문득 아주 낯선 곳에 뚝 떨어진 것 같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살아왔던 내 인생의 나이 그 나이 동안 살아왔던 틀 속에 그동안 갇혀 살았잖아요. 아, 나라는 정체성은 아, 누구누구의 자식이고 또 어느 법당의 뭐 주지고 또 누구누구의 어떤 스님이고 이런 어떤 수많은 관계 수많은 나의 어떤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잊혀지더란 말이죠. 갑자기 놓여지면서 어떤 하나의 그냥 순수한 존재 지금 이 순간 이 석양을 바라보는 그냥 순수한 하나의 존재 아주 낯선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나라는 존재가 아닌 이 지구보다 뚝 떨어진 이 수억겁을 윤회하고 윤회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낯설고 나라는 어떤 그 자아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놓여지면서 아주 낯선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또 느낀 것이 저 히말라야에 가서 홀로 그 5천 몇백 거지에서 너무 힘이 가쁘고 우리나라에 무등산 올라가는데 한 2시간 걸린다면서요? 2, 3시간? 거기는 2, 3시간이 아니라 여기로 따진다면 한 30분이 올라갈 거리입니다. 근데 5천 고지에서 한 5천 몇백 고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세 발자국을 연달아 못 대겠어요. 그 한번 내가 너무 숨이 차가지고 호흡이 너무 숨이 차가지고 한 발짝 걷고 나서 헥헥거리고 또 한 발짝 걷고 헥헥거리는 게 요만큼 올라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 숨이 차와야 내가 죽게 하겠나 싶어가지고 야 내가 한 일곱 발자국만 걸어보자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일곱 발자국을 다라라라라 걸어서 올랐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그러고 나서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한 2, 3분을 헥헥거리면서 숨을 쉬다가 아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한 발 걷고 숨 쉬고 한 발 걷고 숨 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힘들게 그냥 너무 힘드니까 아무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이제 발밑에 있는 그 히말라야 설산들을 굽어보고 있는데 아주 낯선 너무나도 낯선 한국에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신분이 되었든 나의 상황이 되었든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이런 것들로 규정되어졌던 나였는데 그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낯선 어떤 하나의 존재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규정지어왔던 수많은 나를 규정짓는 울타리들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만날 때, 야, 맨날 보던 아들, 이게 아니고, 오늘 집에 가서 아들이 탁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모습에 전혀 새롭고, 전혀 낯선, 아주 새로운 하나의 존재, 하나의 아들을 만나는 것 같은
이게 이제 자식들 맨날 맨날 보고 그러면 맨날 닥달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맨날 싸우다가도 뭐 남편이나 자식이 어디 저 수학여행이나 어디 한 며칠씩 외국에 수학, 어학연수 갔다가 돌아오면 너무 반가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과거로 얽매여서 관찰했을 땐 관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겁을 여행하는, 영겁을 여행하는 어떤 여행자처럼 매 순간순간을 살게 된다면 나를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소용돌이, 수많은 태풍과도 같은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에너지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에너지를 고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막 바람 부는 소용돌이 속에서 태풍 속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근데 중심에 딱 서 있으면 에너지 낭비 하나도 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냐? 우리의 중심은 시비하고 분별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그 휩쓸려가고 그러는 것이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심이다. 너무 과도하게 잘 살려고 애쓸 것도 없고 너무 과도하게 남편이 바뀌기를 바랄 필요도 없고 너무 과도하게 자식이 잘해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다 하는 거죠. 그 바라는 마음을 놔버렸을 때 우리는 중심에 머물게 되고 그때 자식과 다투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식 공부 안 한다고 맨날 싸우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너무 채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너무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를 풀려고 너무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제가 이렇게 비염이 한 15년 됐다 그랬잖아요. 15년 넘었죠. 꽤 오래 비염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요즘에 이렇게 수지침 하시는 보살님 또 뭐 이침 하시는 보살님들이 이렇게 딱 인연이 되어주셔서 저도 처음에는 맞는 게 싫어서 맞으면 아프잖아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인연이 계속되고 이분들의 어떤 마음을 보고 이 마음들이 참 아주 너무 아름답고 또 이분들이 또 고쳐주시겠다고 마음을 내주셔서 제가 너무 아주 감사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은 그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막 애써서 굳이 내가 내 삶을 바꿔서 내 삶의 패턴을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바꿨을 때 자연스럽게 비염이 나아져야지 병원 가서 막 수술하고 무슨 침을 맞고 막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인연이 온다면 그 인연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인연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극단적으로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 인연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그 한 이침 수지침 한 달 하신 것 같은데 어찌 아직까지도 새벽기도 때 그렇게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까? 또 빨리 좀 나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법할 때 그랬잖아요. 마음을 그 방편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창의적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스님부터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병을 확 나셔버리지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이래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목련존자가 죽을 때가 됐어요. 자기 이 우주 법계 이치에 따라서 죽을 인연이 됐습니다. 근데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예요. 신통력으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교도들이 목련존자를 죽이려고 왔을 때 목련존자는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이교도들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아라한 수행자는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생을 조금 더 연장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자신 스스로 그 법계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열반에 그 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방편이라는 것은 마음을 써서 고치려고 애쓸 필요도 있다. 너무 심했을 때, 너무 과했을 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을 때는 그러나 더 본질은 뭐겠습니까? 나에게 역경이 왔다면 그 역경을 받아들여주고 그래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주겠다. 내가 알아야 된다면 충분히 알아주겠다. 내가 1년을 알아야 한다면 1년 알아주겠다. 3년을 알음으로써 이것이 놓여진다면 3년을 알아주겠다. 와라 어떤 것이든 와라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하고 애쓰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도적인 삶이란 얘기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에 다녔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런 사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에 다닌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절에 다니는 목적이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목적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잘 되고 안 되는 분별을 놓아버림으로써 잘 되면 잘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고 왜? 잘 되면 복을 받는 거니까 그냥 좋죠. 안 되면 업을 녹이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 업이 아직 이게 비용이 낮지 않은 업이다. 조금 더 한 1년 더 고생할 업이다. 그러다면 어떠겠어요? 지금 낮게 됐다. 그럼 다음 생에 가서 한 몇 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고스란히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삶과 다투지 않고 삶과 투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도 않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걸림없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도 있지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놔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중생이라서 빨리 깨달아 부처가 돼야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 나가야 된다. 나는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놔야 된다. 지금 이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전적인 중도적인 아주 진리적인 삶입니다. 바꾸지 않고도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임으로써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치는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스란히 누리고 느끼고 그것과 함께 하겠다. 고통과 함께 하겠다. 남편의 단점을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겠다. 감사로서 받아들이겠다. 사랑으로서 품어주겠다. 이렇게 감사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순간순간을 살 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외부로 소용돌이치는 내 삶에서 벗어나서 중심을 향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에너지의 낭비가 없단 말입니다. 삶의 에너지의 낭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느라고 우리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삶을 사는 데다가 투여할 수가 있다. 투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려고 삶을 사는 목적을 상실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온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본래의 목적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는 건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소용돌이 휘둘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에 충실한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충실한 것,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조건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살고 만족하고 살기에도 모자란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순수하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얼마만큼 그 순간순간에 존재하느냐,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적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생각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도적인 삶, 그런 삶을 사시게 된다면 삶이 아주 평화로워지고 삶의 중심에 머물러서 아주 힘들이지 않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무의의 삶, 나다운 삶, 아주 그 힘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주 법계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태풍에 있을 때 태풍의 눈이 고요하잖아요. 근데 이 태풍의 실제적인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용돌이치는 그 태풍에 있겠어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실제 힘은. 실제 힘은 중심에 다 있지만 그 중심은 어때요? 고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적으로 살 때 그냥 막 애쓰던 마음을 놓아버릴 때 사실은 놓아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하지만 너무 고요하니까 너무 텅 비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그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수행하면은 뭐 뭔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 그 고요함,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태풍의 눈과도 같은 그 고요한 중심에 머물렀을 때 사실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온 우주 법계를 뒤흔들 만한 에너지가 그 자리에 한껏 모여 있는 겁니다. 모든 힘,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힘으로써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고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근원적인 힘을 비로소 되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